첫 번째, 이 농사 짓는 분 들어 계시죠? 마이스. 네. 마이스. 네, 아니, 배년도 부장님도 뭐, 농사 짓잖아. 네, 네. 마이스. 예. 여러분들 오랜 수건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 칠산 서구 들판이 꽤 넓은데, 비만 많이 오면 네, 침수되고, 그래서 뭐 하우스 하신 분들 배농사하면 이런 말 할 수 없었죠. 이거 이 노란색 구역이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이거 배수 개선 사업을 참목에 330억 농어촌 공사 예산을 땡겨와가지고 이제 지금 실시 설계 완료했고요. 7월달에 착공합니다. 올해 설계비하고 착공 1단계 25 확보해가지고 예,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보면요, 배수장 하나 늘리고 배수문 한 개서 신설하고 배수로 확장 뭐 4군데라는데 3.6km 매립도 좀 생산을 높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농사짓기 수월 다 뭐 물난리 겪을 이제 더 이상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한 우리 칠산 서구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기 우리 이명숙 그 지사장님과 계신데 혹 뭐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마치고 제가 브리핑을 마치고 뒤에 따로 질문을 주시면 우리 이명숙 지사장님 와 계시니까요. 설명 추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게 조만강과 이게 해반천이죠. 요 분기 지점 이게 뭡니까? 화목 물순환센터. 예, 네, 옛날 같으면 하수종말천이죠. 어떻게 말로 이쁘게 맞더라고요. 여기에 슬러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찌꺼기를 감량하는 게 우선 급해서 요거 85억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6월달 기본 실시 설계 해가지고요. 21년 내년 말까지 이제 완공할 예정입니다. 조만강 생태하천 보건사업은 아까 여기 주천에서 내려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구간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예산은 227억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 그 정도까지 안 되겠죠. 대청천이나 유라천에 쭉 포안에 자연석으로 돌 쌓고 그 다음에 뭐 산책로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여기도 우리 대기업입니다.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칠산 서구동 앞이 아니라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그러나 아까 그 요구할 때도 여기 지금 수로들이 있는데 이것도 생태하천처럼 그냥 뭐 콘크리트로 블록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석 쌓기를 해가지고 생태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돈을 아까 330억이나 드린 이유가 이왕에 하는 거 그냥 농업 배수가 흘러나가는 배수로 기능만이 아니라 거기서 물이 수질도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나 수서 곤충들, 수서 식물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수질이 정화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판 가운데 멋진 생태하천이 흐르는 그런 복원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모산 우리가 이쪽인데요. 이모산 쪽에 그 우리는 우리 쪽은 한박산 쪽이 가깝죠. 이쪽에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66억 들여서 20년 올해까지 다 보상을 완료하고 그러면 이쪽에다는 나중에 이모 공원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KTX 김역을 앞에 안 넣은 이유는 앞에 거는 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라서 좀 뒤로 미뤘는데요. KTX 김역 신설을 하겠다 제가 약속을 했는데 국회의원 된지 제가 딱 꼽아보니까 오늘로 1년 6개월 하루입니다. 14일이잖아요. 제가 지난해 6월 13일 날 당선이 됐으니까
1년 6개월 만에는 이거 김해역을 KTX로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김해시가 1차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보니까 경제성이 너무 낮아요. 0.31 국비 사업을 할 때는 1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변수가 뭐냐면 가덕도 신공항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산 신항까지 화물열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7km를 연장하면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예전 부지고요. 거기까지 KTX가 들어가야 현재는 화물만 다니던 KTX 열차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조건이면 굉장히 우리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전선과 KTX 화물 그 여기 칠산 신호소가 딱 열십자 요충지가 되면서 화물도 여객도 여기가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거다. 여객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더 높아지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핵화, 한국적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약간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정상회담이 잘 돼서 일괄 타결이 된다면 지금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남북 간의 그 교리 협력이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도로 철도 연결이 된다면 요 부산 진해 신항만의 동북아 물동량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왜? 여기서 중국 중국 북동부 동북부 삼성 시베리아를 통해서 모스크바까지 화물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하면 스웨즈운하 돌아서 암스테르담에서 내려가지고 그게 35일 걸립니다. 다시 2주간 화물 열차로 모스크바 가야 됩니다. 시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바로 남북 철도가 연결돼서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25일입니다. 시간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서 사실은 물류비가 경쟁력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실크로드 출발 혹은 종착지 출발은 여기 있는 물건이 일본이나 이런 미국제조 물건이 이리 와서 그리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동북 삼성에 또는 시베리아에 있는 그런 자원들이나 그쪽의 물동량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일본으로 뭐 중국으로 저 동남아로 이렇게 호주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화물 물동량이 엄청 뭐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여기 김해역 여기가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이고 지금은 신호장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여객과 화물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뒤쪽에 복합물류단지 이게 대우지가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부산이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를 넣어서 다시 지금 경남연구원에 김계수 지사님과 의논해서 추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KTX역 다른 연계사업과 같이 전략을 개발하고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요 BC가 낮아도 그게 꼭 균형발전에서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경제성이 좀 낮아도 한다.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저번에 서부경남 KTX 철도 예타 면제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여건이 무르익고 이렇게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농축과 물류 이 부분이죠. 이 물류단지도 지금 경상남도가 또 이쪽은 강서쪽은 부산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한 전체 1,000만 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부와 물류 허브로 부산신항이 진해신항이 된다면 엄청난 야드가 필요한데 이 공간이 매우 그런 물류기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철도, 항만, 공항 이 세 개가 이 트라이포트가 종합적으로 되어야 이런 물류의 시너지가 생깁니다. 이 배후지로 여기 화목동 요원 14평방킬로미터 여기에 들어갈 재원을 1조 7천억 정도 추산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여기가 이제 부울경에서 동남권에서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우리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다. 서귀매 3단 준공했죠. 예, 32개사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분양률이 좀 낮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이미 된 거고. 흥동 도시 첨단 산업단지인데요. 이거는 NH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승인을 19년 말에 연말에 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합니다. 22년도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첨단 산업이 뭐냐? 아직 정확하게 그게 저도 파악은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첨단 산업 도시 김해 이런 미래 비전하고 연계시켜서 가급적이면 뭐 생명이나 ICT 첨단 인공지능 뭐 자동차 자율자동차 뭐 이런 것 등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염두에 두고 있고요. 작년 11월 말에 김해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고 여기 풍류물류단지 주식회사 여기에 그 시행사가 사업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뭐 이런 게 꼭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연계해서 곧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회사가 좀 재력이 약하고 아마 지주들의 보상가가 좀 높아서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우리 최산 서부동의 발전을 위해서 꼭 극복해야 될 개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중소 유통물류센터도 건립을 할 건데요. 지금 예산은 총사업인 95억에 올해 32억을 확보를 해서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1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거는 서귀매 3단에 들어옵니다. 서귀매. 또 서귀매 3단에 유치하려고 하는 게 20억 들여서 지의학 융합 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이건 꼭 아닌데 이건 메디컬 센터 그리고 이런 덴탈 치과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를 만드는 그런 센터를 지원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직산 서부동의 행정복지센터 여기 지금 이쪽으로 이게 한 걸음 공원입니다. 총 사업비 69억으로 올 10월달에 작동해서 내년 말에 준공 개청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너무 비좁고 지금 이 공간이 좀 작지 않습니까? 좀 넓은 데로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큰 땅에 좋은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 서비스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내다봅니다. 이거는 7천 서부동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요게 지금 있는 거를 동장님이 이거를 이제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15억 들여서 올해 초에 이제 기본 실시 설계 하고요. 뭐 북카페 강의실 세미나실 다목적으로 시청하실 등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사업기간을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철산 서부동에 새로운 생활문화 거점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도로 여건 개선인데요. 석인의 IC 요 이 연결로 확장을 지금 10억 7,500만 들어서 올 6월까지 한창 공사할 중입니다. 올 6월달에 준공 예정이고 도로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뒷길에 그 지금 좁은 길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는데 요 파란색 구간을 추가로 총 316억 보상비가 많이 들었는데 516억 보상비가 해서 1020호 선을 여기까지 제대로 2차선으로 왕복 2차선으로 그렇게 확 포장할 계획입니다. 전화동 도시계획도로도 이렇게 245m를 10억 공사 10억 사업비로 올 말까지 그렇게 준공하게 됩니다.